친구님들, 안녕하세요. 저기 윗지방에는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남쪽 지방에는 흐리기만 하고 비는 안 와요. 그래서 베란다 안이 좀 어둑어둑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피워주는 수국, 꽃 보니까 기분이 좀 업되네요. 수국 꽃 피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요게 속에 요 알맹이 하나하나가 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제가 얘들이 아무래도 베란다다 보니까 빛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틀 위로 올려서 빛을 보게끔 막 창틀 위에 올려두고 했더니 이제 입장 색감이 조금 진해지면서 조금 힘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입장 색감이 이렇게 변했죠. 완전히 진짜 실내에만 있을 때는 진짜 깻잎이었어요. 초록 깻잎. 근데 이렇게 색감의 변화가 생기면서 조금 잎에도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 피는데 힘내라고 또 이렇게 물에 담궈서 물비료 조금 섞었어요. 그래서 저면관수를 해주고 있으면서 수국 얘기해보네요. 수국은 그렇게 완전 땡볕보다는 조금 방근을 숲이나 이런 데서도 잘 자라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래서 삽목도 잘 되고 동생네 정원에 삽목한 아이들이 아주 여럿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빛을 보여 줄수 있도록 좀 자리를 배치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수국이 은근히 또 물도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꽃이 피려고 꽃을 맺을 때는 더 수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꽃을 활짝 피워줄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물을 중간중간에 제가 준다고는 주지만 이렇게 화분 속에서 사는 거랑 또 일반 땅에서 사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화분 속에 특히 작아요. 저희가 조금 이쁜데 심어준다고 하다 보니까 더 작았는데 이 작은 화분에 살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우리가 위로 물을 보통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을 바짝 말랐을 때 이렇게 물을 한번 주고 나면 그 충분히 흡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바짝 말랐을 때는 이렇게 두 번씩 한번 주고 조금 있다가 또 주는 이렇게 나누어서 물을 주거든요. 일부 흡수하고 나면 또 흡수하지 못한 그런 뿌리가 있잖아요. 흙도 다 젖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물줄때 그냥 위에서 한번 쭉 주는 걸로 나물 줬다 이렇게 하시면 애들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물이 제대로 못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물을 충분히 열을 공급해 줘야 될 열을 때에 한번 이렇게 푹 저면관수 해주는 것도 애들 꽃 피우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은 베란다에서 진짜 다 키우고 싶어요. 그래도 내 같아요.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저는 좀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없는 것이 없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키우는 게 맞냐고 그러는데 정말 키우는 게 많기는 해요. 잡다하게 제가 식물 자체를 또 키우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남향이라 햇빛이 덜 들어와요. 그래서 요런 꽃 피기 시작하는 애들한테는 제가 좀 미안하죠.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고 싶어서 키우고 있지만은 햇빛 좋은 곳에서 꽃 활짝활짝 피우면서 살게 해주지 못하니까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아메리칸 블루랑 뭐 요런 또
후쿠시아랑 요런 애들 햇빛 많이 보면 꽃 엄청 맺는 그런 애들. 또 햇빛 속에서 힘을 좀 받아야 될 애들은 동생네 정원에 전부 이사시켜 놨어요. 많이 갖다 놨어요. 좀 완전 땡볕 아닌 곳이지만, 자연의 바람이 좋잖아요. 통풍. 그게 베란다에 갇혀 있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밖에서 방그늘에 있는 것과 실내에서 방그늘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공기의 질부터 바람의 흐름부터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가둬서 키우지 않으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그래도 뭐 꽃을 화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하게 키우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정말 자연 속에서 살 때만큼 못해주는 그런 한계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잘 맞춰서 햇빛 자리 바꿔줘 가면서 그렇게 집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꽃송이를 피워주기까지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피어가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이뻐요. 또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꽃 피워주는 자체가 꽃 피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될까봐 걱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꽃 피워주고 있으니까 완전히 만개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 참았어요. 오늘도 보니까 저명관수도 해줄 겸 영상도 한번 찍어 보네요. 이렇게 예쁜 수국 베란다에서도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통풍이랑 햇빛 있는 쪽으로 자리 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꽃필 때 특히나 식물들 제라늄도 그러고 꽃필 때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온 마음을 읽어주는 얘기, 그런 얘기 나눠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